오늘 저녁은 비빔국수예요. 소면 삶고 있어요. 만두도 같이 먹을 거예요. 저녁 완성! 완성! 저녁 먹고 TV 보다가 남편이 자몽 허니 블랙티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고 저는 콤부차를 마실 거예요. 오늘은 쿼런틴 10일차고요. 방금 일어났어요. 오후 4시 정도 됐습니다. 저는 언제쯤 시차 적응에 성공할까요? 오늘도 날씨는 정말 좋네요. 남편이 퇴근하면서 저녁을 사왔어요. 사랑합니다. 주세요. 오늘 저녁은 판다 익스프레스예요. 미국식 중국 음식입니다. 이건 제 건데 저는 오렌지 치킨이랑 베이징 비프 시켰어요. 밥은 현미밥. 우리 남편은 오렌지 치킨이랑 이거 뭐야? Beef and broccoli. 비프 앤 브로콜리래요. 그리고 남편도 현미밥. 냅가면서 끝까지 잘 먹어진 남편. 아니, 섭타일을 왜 이렇게 커? 저녁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은 삼겹살 볶음이랑 감자 계란국 만들 거예요. 멸치다시마 육수 끓였고 감자 먼저 넣어줄게요.
완성. 삼겹살 볶음이고요. 이거는 계란 감자국. 짠.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남편이 귀 파달래요. 오! 짠. 대충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끈 상태고 티백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10분 우리면 된대요. 10분이 지나서 티백을 빼줄 거예요. 남편이 저녁으로 포케를 사다 줬어요. 오늘 남편은 직원 송별회가 있어서 나가야 된대요, 저녁 먹으러.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을 혼자 먹습니다. 먹어볼게요. 맛있어. 회 밑에 밥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포케는 다 먹었고 이제 간식 먹으면서 넷플릭스 볼 거예요. 넷플릭스는 에밀리 인 파리.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간식은 콤부차랑 꼬북칩 초코 추러스 맛. 요거 한국에 새로 나온 거여가지고 이번에 올 때 하나 사 와봤는데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쁘지 않아요. 맛있는 건 모르겠어.
아사이볼 먹고 있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릴리프 하기 위해서 사온 건데. 응? 응. 이거 불닭볶음면 우리 남편이 본인이 먹으려고 사온 거래요. 근데 제가 먹어요. 이거 작은 컵 있나? 있을걸? 있다? 응. 맛있는데? 진짜 오랜만에 먹어. 만두를 되게 잘 구웠네요. 바삭바삭 보이죠? 잘 구웠죠? 완성. 먹어보세요. 맛있어? 드디어 영주권이 도착했어요. 남편이 너무 신나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서 뜯어버렸대요. 그래서 오픈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붙어서 왔네요. 짠! 참고로 저는 배우자 비자로 영주권 취득했고요. 공항에서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했는데 한 2주 만에 왔어요. 생각보다 빨리 왔고, 이거는 10년짜리 영주권이고 3년 뒤에 시민권 신청하거나 아니면 또 10년 뒤에 영주권을 다시 갱신하거나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뭐 현재로서는 굳이 시민권 취득 필요성을
못 느껴서 특별한 일 없으면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린카드가 무사히 도착해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